안녕하세요. 승진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이하더니 결국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쳐서 시끄럽기도 한데 지금은 살짝 좀 조용해졌죠? 비는 간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게 돼요.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는 증거겠죠. 아무튼 날씨가 꾸물이하고 비가 오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리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렴한 아이에서부터 예쁘고 고급진 아이들까지 두루두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승준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첫 번째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아이들. 눈에 보이는 예쁜 아이. 네, 콩분입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는요, 6.5. 높이는 7.3입니다. 콩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아이, 이렇게 정사각으로 된 아이.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그다음 빨간색. 이 아이는 좀 파란색인데 살짝 다르죠,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렇게 녹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을 10개를 묶어놨습니다. 한 개당 2,000원씩이고요. 10개 해서 2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6.5가 나오니까 작지 않아서 뭐 심어주기도 괜찮습니다. 1번이었고요. 한 개당 2,000원짜리 10개 묶어서 2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고요. 이 공방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여주에 있는 유명 공방. 자, 한 개당 6,000원씩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3만 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는 통째로 된 아이, 8cm 나오고요. 이렇게 살짝 꼬부린 아이, 자, 6.5 나옵니다. 그래서 섞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이쁘고, 또 이렇게 통째는 또 통째대로 예뻐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아이는 세 개, 두 개, 이렇게 묶어놨고요. 자, 한 개당 6,000원씩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3만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예운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거 뭐 많이 보신 디자인이죠? 네, 이렇게 소형분이 나왔어요. 소형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6.3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7,000원씩입니다. 한 개당 7,000원짜리 6개 묶어서 42,000원인데요. 또뭐 이렇게 세 개씩. 네, 세 개만 필요하신 분은 세개 묶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21,000원이고요. 6개 42,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4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한 세트밖에는 없습니다. 네, 박스를 뒤지다 보니 또요 아이 한 세트, 또 조금 큰 아이 한 세트. 가격은 같습니다.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6.5 나오고요. 높이는 6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을 붙인 아이가 있고요. 아니면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죠? 같은 8,000원씩이에요. 네, 8,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아이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이렇게 꽃이 붙어 있는 아이. 한 개당 7,000원이고요. 네개 묶어서 28,000원입니다. 색상은 빨강, 파랑, 하양,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네개 묶어서 2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전의 아이와 같은 공방의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크죠? 그래도 가격은 7,000원입니다. 자, 저는 8 나오고요. 높이는 7.2 나옵니다. 하양, 노랑, 파랑, 녹색, 진한 녹색이네요. 이네개 묶어서 28,000원입니다. 다음은 6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여주 공방분입니다.
사이즈는요, 너비 11 나오고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세 개 묶어서 30,000원입니다. 굽도 통으로 붙어 있어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자, 한 개당 10,000원짜리 세 개 묶어서 30,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토어분인데요. 자, 요 아이 이렇게 한 세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분이 주문하셨는데요. 주문만 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뭐, 못하시면 못하신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요대로 한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는 5,000원, 세 개는 6,000원,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는 한 개당 11,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 하면, 10개 다 하면 65,000원이 됩니다. 제가 이거 소개 많이 해드려서 아마 사이즈는 다 아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7.3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5,000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도 저는 7.5 나오고요. 높이는 9.3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는 5,000원. 그래서 25,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제 6,000원이에요. 자, 6,000원짜리 세 개. 자, 6cm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에서 18,000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 개당 11,000원짜리. 자,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4.5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합치면 65,000원이 됩니다. 네, 7번 토어분 이렇게 한 세트 그냥 제가 임의대로 묶었는데 무조건 묶어서 65,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어분이에요. 우와, 이쁘죠? 리본이 아주 왕 리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20,000원씩입니다.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이렇게 핑크 또 옐로우. 다른 색상도 있어요. 다른 색상도 있는데요. 일단 주문하시게 되면 두 개씩 세트로 묶어서 갈 거고요. 컬러는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당 20,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40,000원씩입니다. 진짜 수어분은 어머 언제 봐도 예쁘죠. 리본이 아주 너무 포인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8번이었습니다. 다음은 9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선형분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선형분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꽃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고요. 보석도 아주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보석이 붉은색 계통인데요. 뭐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저는요. 8.5 나오고요. 높이는 9.8 나옵니다. 이렇게 분홍색, 그 다음에 하늘색, 또 찐분홍, 그 다음 파랑. 이 아이는 한 개당 21,000원입니다. 자, 묶어놓지 않을 테니까요. 색상을 선택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릴로 되어 있고요. 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0번이고요. 지금부터는 플로방스 화분 몇 아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자, 너비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6.7 나옵니다. 자, 보라색 꽃 두 개를 묶어봤고요. 이 아이가 조금 더 넓을 것 같으네. 네, 이 아이는 전이 9 나오고요. 예, 높이는 6.5 나옵니다. 한 개당 18,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36,000원인데요. 배수구 주변에 살짝 실금이 있는데요.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예요. 안쪽은 괜찮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보이는데요.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자, 한 개당 18,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3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고요. 장미가 진짜 사실감 있게 만들어졌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자, 너비는 8.8 나오고요. 높이는 7.2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살짝 낮아요. 6.5. 그 다음에 너비는 8.5 나옵니다. 또 핑계를 한번 댈게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굽에 살짝 실금이 보여서 조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핑계김에 18,000원짜리 두개 묶어서 36,000원인데, 네, 3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이고요. 자, 이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크네요. 네. 자, 사이즈는요. 네, 8.8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8.8 나옵니다. 자, 높이는 7.2, 이 아이는 7.5. 이 아이들은 살짝 이렇게 보여요. 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000원짜리 뒤에, 예, 살짝 보이죠? 이렇게 깨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아이 3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오, 이 아이도 장미인데요. 너무 이쁘네. 확실히 장미는 예쁩니다. 조금 전에 예,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조금 날씬한 장미, 요 아이는 약간 통통한 장미, 그러네요. 자, 이 아이들도 개당 18,000원씩입니다. 너비 9, 자, 높이는 6.8, 이 아이는 7,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아이도 이렇게 살짝 실금이 보여서 개당 18,000원짜리 두개 묶어서 36,000원인데요. 자, 3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고요. 아, 요 아이들 진짜 야생아. 너무 예쁘죠? 잔잔이들. 네, 이렇게 잔잔이들 붙어 있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너비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6.5. 자, 이 아이도 6.5 나옵니다. 깔끔하죠? 네, 백자로 깔끔합니다. 이 아이는 핑크, 매화꽃 같아요. 네. 자, 이 아이들도 이상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3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야심차게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둘다 해바라기로 묶어보았고요. 이 아이는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자, 저는 10.5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8.7, 이 아이는 9 나옵니다. 자, 이쪽 왼쪽 아이가 조금 더 크네요. 예쁘죠? 도트 무늬로 해놨습니다. 물방울 무늬. 자, 한 개당 15,000원짜리 두개 묶어서 30,000원이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조금 다르죠? 자, 요 아이는 장미꽃인 반면에 요 아이는 무슨 꽃일까요? 꽃잎을 보니까 장미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분홍색과 청보라, 네, 남보라색이죠? 이 아이는 10.5.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9. 이 아이는 8, 이 아이 8.8. 아, 얘도 8.8이네요. 네. 장미 꽃봉오리. 한 개당 15,000원짜리 두개 묶어서 30,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이고요. 자, 깜짝 이벤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두 마리가 나 이쁘죠? 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화분인데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화분입니다. 작은 거두 개, 큰거두 개에서 자, 작은 아이는 한 개당 6,000원이고요. 저는 8 나오고요. 저는 8. 높이는 6.9 나옵니다. 그다음에 큰 아이는 전이 10 나오고요. 높이는 7.7 나옵니다.
자, 큰 아이는 한 개당 만 원이고요. 작은 아이는 한 개당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세개 값만 받고요. 2만 6천 원만 받고 이 아이는 서비스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개 해서 2만 6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승준의 허브 판매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놀랄 수는 있는데요. 그간 너무 가물었었거든요. 가뭄이 해갈이 되는 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가 조금 부족하네요. 잠깐 오다 만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가뭄이 꼭 해갈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가뭄이 해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안녕.